아저씨, 저기 차 한번 소개 한번 해. 안녕하세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짜잔. 아, 이뻐, 차 이뻐. 야, 이 소리 봐, 소리 봐. 승원이는 이제 집에 갑니다. 야, 예전에 내가 제일 늦게 집에 갔었는데. 여기 되게 좀 그렇다. 여기로 하자. 차 예쁘죠? 네, 도착했습니다. 뚝불이 나가. 아, 뚝불! 조심히 가.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생했다. 인사 한번 하고 가.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라방을 키운 이유는요. 아까 제 스토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집주인분이 보일러 고쳐주신다고 저희 집에 들어갔었는데, 제 방문을 안 닫고 나온 거예요. 쿵이가 엄청 들락날락 거렸는데, 아시다시피 쿵이가 겨울 이불을 좋아합니다. 제 이불은 매트리스와 함께 지금 쿵이 쉬야로 적셔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홈캠으로 봤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문을 열어둔 것 같다 말하지 그랬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들어가. 조심히 가. 그래가지고 오늘 공연 전에 심란했어요. 머리 빨 감사합니다. 근데 제 방이 겨울 이불이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빨아가지고 대놨는데 그게 꺼내져 있어. 그리고 하나는 펼쳐져 있고요. 쿵이가 겨울 이불을 쉬다 안한 적이 없어요. 너 사고 쳤지? 너 사고 쳤어, 안 쳤어? 아이고, 아이고. 자, 보러 가자. 내려가 있어. 와, 활짝 열려 있어, 활짝. 아이고, 악기방도 활짝 열려 있어. 어디 보자.
여기가 안 올라갔어? 모래 흔적은 있는데. 오, 설마 쉬어 안 했어? 진짜? 했네. 으아. 으아. 전기장판까진 못 들었다. 여기다가 됐네. 아. 저봐. 잘못한 거 걸리잖아요? 튀어. 저봐. 이봐, 도망가, 이제. 좀 전까지 오다가, 이제 도망가는 것 봐. 응? 야.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냈네. 에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연습실 들려가지고 악기 내리고 저기 뭐야 재현이 내려주고 방금 도착했어요. 아, 이불 저거 어떡하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했어요.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크게 세 번 할 줄 알았는데 놀아. 그래서 조금밖에 안 했네요. 다음이요. 저거 깔기는 냄새 날려나? 다행히 옆에 빨아놨던 이불에는 쉘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됐냐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저렇게 조금 산 거는. 열심히 달려오는데 연태님과 비슷한 차가 130km로 날아가던데. 저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잠깐 좀 달렸습니다. 아, 오늘 머리 대박이에요? 내일 내가 이런 머리 할 수 있을까? 내일 결혼식 3개를 가야 돼가지고. 근데 3개인데 시간이 너무 겹쳐서 하나를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좀 꾸몄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무슨 날인가 봐요. 결혼은 한날 한시에 아주. 심지어 후배가 해요, 후배가. 갈수록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가 안 나왔더니 크리스탈 라이트가 왔네요. 이거 다 먹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너컨 활동하면서 지인들 결혼식을 정말 많이 놓쳤어요. 진짜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 못 갔어가지고 친구가 운 적도 있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 안동 공연 있을 때였어. 아, 손목이요? 손목. 그 조심하려고 공연 때만 끼고요. 평소엔 괜찮습니다. 네, 망고. 다른 맛은 있고요. 망고 맛. 이거는 다 먹어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막 선배들, 후배들
지인들 결혼식을 많이 놓쳤었어가지고. 아, 오늘요? 감사합니다. 뭐지? 왜 그러지? 아, 오늘 즐거웠죠. 저도 결혼식을 다를 게. 그럴 수 있지. 내 사랑 받을 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쑥스럽게 다들 그러시죠. 오늘 잘안 보여서요. 아, 맞아. 오늘 안 보인 자리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연기가 되게 장난이더라고요. 보호대 차려면 양쪽 동시에 하는 게 좋대요. 저도 왼손 안 좋아서 한쪽만 썼다가. 일상생활이나 이제 활동할 때는 양쪽 다 끼는 게 좋고요. 안 그러면 한쪽만 쓰게 돼서 부담이 또 갑니다. 근데 저는 드럼 칠때 잠깐 한 건데 아까 안 뺐어가지고. 그 손목 아대는 두개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잠스트 아대입니다. 메롱 아까 한두 번 하긴 했는데. 오늘 스타일링? 아, 그래요? 오늘 마음에 드세요? 이거 내일 할수 있으려나? 이거 아까 요령을 알려주긴 했는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이게 자꾸 이게 다니까 이게 넘기고 싶은데 왁스 스프레이 때문에 안 넘어가요. 하, 아프지 말아야 돼. 아유, 그럼요, 그럼요. 멀쩡합니다. 추천해주세요. 어디 건가요? 잠스트 겁니다. 엄청 잘 보였죠? 근데, 뿌얘져가지고 잘안 보일 때가 많았어요. 소리 빡빡 질러서, 에이, 그러니까, 소리 적당히 질러야 된다. 감스트 말고요. 잠스트입니다. 네. CRF 포기하는 거 덤머가 최고입니까? 평소에는 너무 덤머 그지 낑낑이로 다녀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들어가고 계셨나요? 잘 들어가셨나요? 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설마? 승원이 아직 가고 있구나. 팍팍 때리십시오. 네, 머리 너무 예쁘네. 왕영 예뻐요.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왜 그럴까, 쑥스럽게. 집에 누워있어요? 최고네요. 저는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자야 되는데, 우쩌지? 예. 진득하게 공연 봐서 좋았어요. 오늘이 저희의 첫 공연이랍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동 드셨나요? 아니요. 휴게소가 문 닫았을 것 같아가지고 맥도날드 들렸다 갔어요. 집에 가는 차가 없어. 아, 봐봐. 일찍 갔어야 돼. 아이고. 웃잠 좋아. 잘생긴 거 자랑을 입어라.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물좀 먹여주실래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요. 휴게소 문 열었어요? 오, 보령에서 맛있는 거 아까 김밥 먹었고 휴게소 음식 먹었고 아까 그래도 선물로 받은 것도 있어요. 예, 네. 호두과자랑 물 말고 매로 다스릴게요. 좋은 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플까봐 못 알려드리겠다. 제 숙소 보령 맥나라 앞인데, 오! 그 앞에 호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막차긴 하네. 맥도날드 저는 슈비버거 먹었습니다. 그거 뭐야? 치킨 스낵랩이랑. 휴게소만 아니라서 저희 못 갔어요. 그쵸. 휴게소 요즘 일찍 닫아요. 맥날 가르다 지나쳤는데 들렸으면 죄가 있었을 텐데. 비법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편의점에서도 컵라면도 없는 곳도 많아요, 요즘에. 네. 맥날 신메뉴, 아, 제가 맥날에 큰 기대가 없어가지고. 맥날, 참. 옛날엔 좋아했는데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향 송칼국수 맛있겠다. 같이 먹었어야죠. 맥날 디테일하셨, 먹고 갔습니다. 신메뉴 괜찮아요? 하긴 신메뉴는 그래도 항상 좀 소소하긴 했지. 저는 버거킹의 몬스터 와퍼랑 KFC의 더블 다운 맥스인가? 그거 좋아합니다. 컵라면 없는 거 샀나 보네. 아, 요즘에 그 라면 그 휴게소에 컵라면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맞아. 봉지라면 기계. 아, 맞아, 맞아, 맞아. 버거킹 커서 좋죠. 그쵸, 그럼요. 커서 좋아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지? 저는 8시 반에 일어났다가 볶음밥을 해서 싸가려다가 귀찮아서 다시 누워가지고 9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저쪽에서 왜 소리가 날까? 쿵이가 또 사고를 쳤네. 아, 물건을 떨어뜨리고 왔더라고요. 하여튼 도망은 진짜 빨라. 엄청 넓어졌습니다. 아, 핸드폰, 네, 떨어진 거 되게 다행입니다. 네, 조금 푹신한 대로 떨어져서 한국통신 까먹은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요. 근데 한동안 저 많이 안 하긴 했죠. 우와, 우와. 대만 거네.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거구나. 며느리 것. 아니요, 지금은 안할 겁니다. 이건 안할 거예요. 오늘 V요? V? 왜지? V 왜지? 뻥 음료 딱이네. 아이, 음료? 음료? 사이다 하나 있긴 한데. 사이다에다가 저거 하나 먹을까? 크리스탈워터 선물 받은 거요? 이거 내일 나갈 때타 마셔야겠어요. 대만 걸로 돼 있습니다. 천안당 호두과자에 제 캠이 들어있어요. 오늘 영상이 들어있고요. 핸드폰 아까 떨어뜨렸던 이유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받아요. 제 인이어 소리를 녹음을 받아요. 제발 먹어봐. 이거 봐. 광동 원탕. 아, 이건 원래 따뜻하게 마셔야 되는데. 필통 아니고요. 제 캠입니다. 네. 오늘 360도 말고 포켓3라는 캠을 들고 왔어요. 그, 짐벌. 조민이가 봐. 클릭 큐는 네, 제가 시작합니다. 엘피인가? LP 느낌인데. 어? 아닌데? 맞나? 감기, 네, 조심해야죠. 아, 드럼 소리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럼입니다. DW 콜렉터라고 그 회사마다 특징이 있어요. 네. 클릭 세워놨어요? 아, 그래요? 아마 인이어 소리가 커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뾰족하다고? 그 뭐야 저거 드럼이 회사마다 특징이 있는데 오늘 썼던 DW 물론 크게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DW라는 회사의 저 콜렉터라는 모델은 제가 치는 족족 제 힘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댐핑이 진짜 좋았을 거예요. W는 좀 그렇더라고. 힘 있게 치면 그힘 있게 치는 거를 다 받아줘.
감사합니다. 아, 그 작은 드럼, 그게 아마 8인치 짜리일 거예요. 재밌는 그겁니다. 당신이 우리 관심 있습니다. 하는 거 보고 그냥 오. 맛있는 차. 에? 이거요? 그 안에 봉지 같은 게 있어요. 에, 힘 수용력. 오, 단어 표현이 되게 좋으신데요. 이거 손톱으로. 어디 홈 없나? 홈? 홈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면 찢어집니다. 드럼피 안 부서지는 게 신기. 아, 피가 얼만데? 우와! 이렇게 생긴 티예요. 띵띵한 소리 맞아요. 이쁘죠? 파란색을 티어치는 줄 아시는 거구나. 티입니다. 대만에서 왔어요. 오, 감사합니다. 이거 티예요, 티? 오. 이거 되게 하나씩 뜯기 좋게 되어 있네요. 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티는 상하기 전에 잘 마셔줘야 돼. 지금 하나 마셔볼까? 아, 통했어, 통했어. 하나 마셔보지. 근데 따뜻하게 마셔야겠지? 차갑게 마시고 싶은데, 지금. 어떡하지? 차갑게 먹고 싶은데? 목마른데? 나 호두 가자. 근데 저는 오늘 안 추웠어요, 여러분. 제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추위를 안 탑니다. 모드콜, 종합감기. 약도 주셨네요. 나한테 딸려온 건가? 저 주신 거 맞죠? 맞아요. 따뜻한 티 차가운 잠은 컸고, 물을 한잔 드시고 따뜻한 차. 같이 넣어드린 잔에 드시는 것 같아요. 오. 요거. 공연장 추웠어요? 저땀 뻘뻘 흘렸어요. 진짜 추위 안 타.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직접 그린 거 아니죠? 오드아이인 거 보니까 사신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너무 쿵인데? 이것도 너무 쿵이야. 이게 제가 따뜻한 물을 잘안 마실 것 같아서 정수기에 온수 기능을 뺐거든요. 그래서 커피 포트를 써야 돼요. 아, 이거 딱 씻고 마셔야 되는데. 컵도 씻어야 되는구나. 컵 씻고 해야 됩니다. 오! 약간, 뭐지? 별, 밀크티 냄새가 살짝 나는데? 그린 건 아니에요? 기다린다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야? 물도 끓여야 되는데? 그렸다고? 본인이 아니라 했던 것 같은데? 주방 구경이요? 잠깐만, 내가 청소를 했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아, 근데 이게 좀 많긴 한데, 좀 몰아서 했어가지고. 의자가 옷걸이요? 아, 저 요즘에
합주 끝나고 오면 옷을 벗어가지고 걸어놓고 그냥 올라가요. 피곤해가지고. 차를 차갑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따뜻하게 내일 마시고. 응스? 응스 저 별로 없는데. 냉침 해드세요. 냉침? 냉침이 뭘까요? 냉침이 뭐지? 알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깨지는구나. 예전에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퍽 소리나면서 컵이 깨진 적이 있어요. 네, 피곤하면 짙어집니다. 아, 취사살림은 아니고요. 정수기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서 소독 다 됐다고 알려준 거예요. 여기 새거지나? 와, 눈이 엄청 빨갛게 보이는데? 나 그렇게 안 빨간데? 물 페트병에 차놓고 냉장고에 재워둔. 오! 페트병에 넣어놓고요. 냉장고에. 어, 저 가끔 그렇게 마셨는데. 그걸 냉침이라고 하는구나. 좋은데? 하나 재워놔야겠다. 잘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잘 자겠지 얘가? 딱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페퍼민트 사이다 냉침? 와, 최고다. 진짜 최고인데? 드럼 소리 좋았어요. 플라스틱 한 방울도 없고. 아, 감사합니다. 밀크티 맛집 카페에서 주로 쓰는 방식의 냉침. 오, 좋아요, 좋아요. 왜요? 아, 터지니까. 바로 이해했어. 많이 해봤거든.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게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안 가라앉네, 얼음 때문에. 얼음이 좀 비켜줘야 되는데. 뚜껑을 닫고. 너 때문에 이불. 아니야, 너 때문에 아니다. 어차피 이불 빨려고 했어. 옷이 화려하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못 입고 다녔어요. 오늘 사운드 밸런스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물안 끓이고요. 차갑게 마시려고 여기다 넣었어요. 얼음물에다 넣었습니다. 아, 근데 쿵이가 사고를 좀덜 쳐가지고 마음이 좀 놓이긴 해, 지금. 좀 편해졌어요. 진짜 착잡했었는데. 이거 어느 공연이지? 어느 공연 때 입었던 건데, 괜찮아서 샀었어요. 근데 사고, 한 번도 안 입었다가 오늘 입었죠. 차한판 입고 없고, 연주. 제가 느끼는 건, 연주할 때, 앞이 잘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고요. 이제 주변 다른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다른 연주자들이 이제 차이가 좀 있죠. 그 차음판이 직접 음을 좀 많이 가려줘요. 공간에 대한 방음은 별로 안 되는데, 그 드럼 주변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듣는 그 직접 음을 좀 많이 가려줘요. 옷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 이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이게 소화를 잘할 수가 없어요.
좀 무서워 보이잖아. 오, 향이 묻어나고 있어.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아, 차 너무 좋아. 오늘 생각보다 물을 많이 안 마신 것 같아요. 두 번 들리는 것처럼은 아니고요. 누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적게 들리잖아요. 딱 그 차이에요. 연애 아니에요. 차를 생수처럼, 아, 물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텀블러요, 이거. 원래 제가 쓰던 텀블러가 하나는 되게 길고요. 하나는 되게 두꺼워요. 근데 긴 거는 얼음에 안 들어가고, 두꺼운 거는 차 컵홀더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둘 다 들고 다니기 참 애매했었는데, 승훈이가 이거 검은색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는 컵홀더에 들어가고, 주둥이가 커가지고 얼음이 들어가. 그래서 따라 샀어요. 색은 바꿨지만. 이렇게 돼있어. 쿠팡에다가 치면 바로 뜹니다. 직접은 망가지고 살란데나. 네, 맞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방음은 큰 효과는 없지만 드럼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청력을 좀 보여준다로 아시면 됩니다. 두 분 요즘 보기 좋아요. 파주 사람이잖아요. 같이 다니니까. 어깨 끼 운전하시네요. 못한 시간에 또 너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여행가방, 아, 그거 제가 실수했어요, 정말. 아, 근데 달라요. 막상 사서 보니까 달랐어요. 제 게 더 큽니다. 색깔도 조금 달라요. 파주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거 용도가 뭐예요? 일단 물잔은 아닌 것 같아. 어? 유리에 결이 있어. 보이죠? 여기 벽면에 결 있는 거. 이쁜데? 레전드라고요? 소맥잔, 오. 아니, 컵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작아요. 너 왜 올라가서 쉬어하고 왔어? 내 많이 안 해서 고맙다. 잘만 하긴 해. 드럼 쉴드에서 모니터 스피커. 제가 모니터 스피커를 잘 안 들어요. 오늘은 꺼달라고는 안 했는데, 인이어 소리로만 들으려고 모니터, 외치즈 모니터는 끄는 편입니다. 괜찮아요. 또 다른 자녀? 저번에 주신 거? 저번에 주신 건 닦아서 넣어놨는데. 꿀주잔, 소주, 구, 맥주 하나. 쿵이 추루는 다 먹더라고요. 아니요, 주말에 바쁩니다. 내일 결혼식 낮에 하나, 오후에 하나 있고요. 일요일에는 낮에 작업을 하고 저녁에 잠깐 회식이 있어요. 컵은 잘 닦아서 보관하고 하겠습니다. 아직 살아있냐뇨? 그거 멀쩡히 살아있죠. 저는 컵이랑 그릇은 절대 안 버려요. 컵이랑 그릇은 잘 아껴놨다가 기분 느낄 때 하나씩 꺼냈습니다.
절대 안 버리지. 와, 이거 언제 먹지? 이거 뒤에 쿠폰 번호 있다는데 안에 열면 있나? 60... 아 여기 있다. 60 인증 이벤트. 종이 트레이 뒷면에 번호 확인 숫자 60을 찾아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픽 경품을 준대요. 경품이 몰려나? 크림 대빵을 더 재밌게. 여섯 입만의 완빵? 이걸 여섯 입? 이걸 여섯 입이 어떻게 먹지? 6분 안에 완빵 챌린지. 크림 대빵과 함께 소두 인증샷? 소두는 아닙니다. 뭐야? 언제 주무세요? 네, 이제 슬슬 자려고 합니다. 애 울어났어요. 비경품, 인증구고. 지금 뜯으면 안 돼요. 지금 뜯으면, 아, 지퍼백이네. 뜯어도 되려나? 크림대빵과 함께 어디든 나만의 런웨이 들고 다니라고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로 소중한 선물로 받았지요. 네. 축하 케이크로 활용하기. 오, 생일 돌잔치 등등 이걸로 생일 좋아. 더 맛있게 먹는 팁. 토핑편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옮겨 담아 60초 데워주고 적절히 녹은 크림에 기호에 맞게 제철과에 눌려 먹으래. 에어프라이어 편 전통 크림빵을 4분의 1 조각을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3분 바삭바삭한 빵, 더욱 달콤한 촉촉한 크림으로 먹어요. 조리편, 빵 사이에 기회 만든 재료 많고 넣어주세요. 패티, 베이컨, 달걀들, 크림의 단맛과 재료의 조화로운 단짠단짠을 느껴보세요. 예, 라네요. 24년 3월 11일까지? 오늘 며칠이지? 언능 먹어야겠네? 주말에 이거나 먹어야겠다. 완전 좋은데? 내일 이거 먹고 나가면 되겠다.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진짜 이걸 저번에 한번 봤어요. 저번에 한번 봤는데 야 이거를 저걸 어떻게 다 먹지 했는데 이게 눈앞에 있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9일. 와 진짜 커요. 이러면 호빵맨인가요? 이게 뜯어서 먹으면 되지. 아 월요일까지 충분히 먹죠. 월요일날 저희 쉬거든요. 월요일날 먹어도 돼. 샤인머스켓 포도나 딸기를 사놔야겠다. 그거를 이렇게 썰어서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 최고다. 월요일 쉬는 거는 좋겠다. 월요일 드디어 쉽니다. 멤버들을 내일도 보고 내일 모레도 봐요. 크림을 빨리 드셔야 하나 봐요.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역시 맞잖아. 저기 안에다가 이제 저거 열어가지고 딸기랑 포도, 청포도를 슬라이스해서 깔아놓고 다시 덮어서 빵을 잘라서 먹으면 크 최고지. 주말 없습니다. 내일은 중학교 후배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작업하느라 좀 지치고였어요. 아, 김 최고죠. 김 완전 어쩌죠. 동대문 크레페 아저씨가 뭐예요?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구만. 긴장하시도 귀엽다고요? 아, 오늘 뭔가 좀 그랬어. 약간 떨렸어. 설렌 건지 떨린 건지 좀 두근두근했어요. 동대문 크레페 아저씨. 오, 어떤 아저씨길래 이렇게 최고래? 나도 아저씨 보러 가야겠다. 아, 맛있다. 다 우려지기 전에 마셨으니까 물 한 번 더 넣어야겠다. 쉬엄쉬엄 하세요. 저도 너무 떨렸어요. 이제 여러분 진짜 그 제가 여러분을 몇 년 보니까
제가 저 빵을 완빵하는 것처럼 올해 모든 공연을 다 오시는 게 목표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 웃은 거 알았어. 봤어요. 휑한 거. 파블로 세가 아니지만 니만 나오면 열심히 치는 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번 연도의 공연이 작년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의 뭐라고 해야 될까? 라인업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아, 외국은 좀 노네라고 치자. 그,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새내기 공연은 행사니까. 그 한정된 그런 행사는 취지 말고요. 오늘같이 이제 공정한 다 같이 그 티켓팅을 할수 있는 그 공정한 그 공연만 칩시다. 공연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니 혹사금지가 저희가 걱정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그 체력과 재력이 걱정돼서. 손모소리나 후지라기 있으면 우리 다 퇴사하면 아이 그 시간도 시간인데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시간 체력 금전 이게 다 걱정이 되니까 오늘 첫 단추 야무지게 끼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의 재력이 왜요? 그 맛있는 거한번더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좋은 걸살 수도 있고 아껴놨다가 종잣돈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이게 쓸수 있는데, 이제. 평일 공연도 있긴 있는데, 네, 평일 공연도 있어요. 시간이 없나, 시간이 없어. 갈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생각해 볼게요. 체력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인의 그 시간과 체력에 따라서 영양껏. 저는 여러분들 맨날 보면 좋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운이 나요. 맨날 이렇게 집에 이렇게 혼자 있다가 합주할 때 갔다가 근데 아무리 곡 작업하고 하면 뭐해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공연을 하면은 저희를 봐주고 들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죠. 맨날 보면 너무 좋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무리하면 걱정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무리하면 걱정이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언제까지나 이제 최대한 공연장에 남아서 공연을 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 들려주세요. 맨사, 맨사에서 고소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에 도착했나 보다. 30분이 넘었구나 라방이. 40분이 넘었네. 항상 가는 건 괜찮아요. 여름 패블이 좀 여름 패블. 여튼 고민이 많으니까 이제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각자 일정과 체력을 잘 조절해서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공연, 무리해서 다 오지 말고. 아셨죠? 너건볼 때마다 아파요. 아프면 안 되지만 아프면 병원 가야지. 별거 중인 부부라뇨. 이거 진짜 받을까? 참여 요청. 재밌겠다. 공연 많아서 자주 봐서 좋아요. 저희도 좋습니다. 네. 우리 달고 다녀요. 아, 그럼요. 맨날 끼고 다니고 싶죠. 너컴 보면 상남. 좋아요, 좋아요. 또 시작이야. 이게 승원이가 들어오면 내 라방도 분위기가 좀 바뀌네. 적절히 시간과 돈 보면서 최고.
개인 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가 되면 안 돼. 모든 관계가 롱런 하려면 서로 완급 조절을 좀 잘해야 돼. 저희 무리하지 않을게요. 걱정 마세요. 얼마나 든든해. 그치. 든든하지. 공연 여름이랑 겨울 온도처럼 항상 여름이었으면 무리해요는 뭐야? 단거리 아니고 마라톤 찍고. 그럼요. 오래 봐야지. 무리할 수 있을 때 하잖아니. 아 근데 그거 여력이 되니까 무리하는 것도 있긴 한데 우리도 지금 젊으니까 무리라는 거긴 한데 맞나? 모르겠다. 혼란스러우시겠어요. 어디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하고 어디서 무리하라고 하고. 아 니라방 가서 그렇게 얘기해. 여기서 깽판 치지 말고. 무리 1번입니다. 네. 뛰어다닐 수 있을 때 뛰어다녀야죠. 아유 이게 장난 아니구만. 장난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엄마네 엄마. 어차피 다 갈 거. 궁아, 쉬는 여기서 할 게 아니야. 너 저기 집에 한 번만 가 있어, 하루만. 저기 침대도 새 거다? 여기 가서 쉬 한번 싸고 와, 궁아. 잘 자, 고생했어, 승아. 안 돼, 화장했어. 저도 이제 슬슬 자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들고 가야 되나. 이제 쿵이 귀 보면 입에도 쿵이 귀 입에 무는 거 재밌어요. 쿵이 무슨 맛인가요? 약간 뭐랄까 뭐라 해야 되지? 무슨 맛이냐 너. 일로 와봐. 한 입만. 몇 방. 네, 언니 여러분들도 오늘 주무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에 또 오시면 되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쿵이 식감이 좋다 해야 되나?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하, 일단 적셔진 이불을 좀 치워놓고 조만간 빨래방 가야죠. 잘 자요 여러분. 맞아 좀 멀긴 했어. 그니까 재밌지 뭐. 다음주에 봐요. 잘 자요.